인생은 거친 바다. 어제까지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았어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섯째 아이. 오늘 우리에게 다섯째 아이가 온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세기 후반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죠.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입니다. 우영이 박정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네, 시즌5를 시작하고 있어요. 북적북적 오래됐죠? 와, 진짜. 네, 축하드려요. 네, 많은 분들이 네. 네, 지금 많이 듣고 계시고 또 청취자 여러분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면서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 인생의 어떤 고난 같은 게 왔을 때 어떻게 변할까 이제 이런 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굉장히 저는 좀 섬뜩했어요. 어떠셨어요? 아, 진짜 섬뜩한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죠. 저의 뒷부분이 너무나 네, 놀라워. 충격적이고. 네. 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또 가족이 파괴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 네. 우리 지금 이 삶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려울 때 인간의 내면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에 그렇죠. 대한 생각이 탁 깨뜨려진 것 같은데. 지금 뭐 행복하다, 따뜻하다, 우리 가정 뭐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섯째 아이가 오기 전까지지. 네. 아, 이게 허상이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재밌게 읽으셨죠? 네, 너무 네. 적나라하게 파헤쳐 놓으니까 참 이렇게 네,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작가부터 이제 여러분이 아주 재밌게 읽으셔가지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작가부터 알아봅니다. 예, 네. 작가 도리스 레싱은 이란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부모는 영국인이었고 또 어린 시절은 짐바브웨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성장했네요. 예, 예. 네. 또 13살에 정규 교육을 중퇴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네. 또 15살에 집을 나와서 1949년에 영국 런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네. 또 카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주로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이 카톨릭 계통이었고요. 네. 또 런던으로 와서는 1950년도에 네. 첫 장편인 플립은 노래한다를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또 결국에 2007년도에 노벨 네. 문학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2013년에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네. 도리스 레싱은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또 네. 자본주의, 인종차별 등 각가지 굉장히 주제가 많아요. 네, 그런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작가인데요. 네. 정말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평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작품도 정말 가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주고 좀 관념을 깨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네, 하게 됐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게 긴장감도 주면서 네, 너무 맞아요. 재밌게 잘 네. 읽었습니다. 근데 좀 놀랍죠, 이런 네. 게. 그렇죠. 그래서 좀 가족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생각을 좀 깨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줄거리 알아볼게요. 네, 이 줄거리는 보수적인 성향이 확실한 두 남녀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네. 또 아이를 8명이나 갖고 싶다는 이런 계획아에 뭐 이게 독특하네요. 8명 네. 쉽지 않은데 엄청나게 큰 특이한 집을 것 같아. 네, 네. 엄청나게 큰 집을 사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아빠한테 선물로 받죠. 네. 근데 넷째까지는 굉장히 이들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몇 주에 걸친 가족 파티를 열게 파티를 되죠. 파티를 하면서 잘 살았네요. 네. 네. 다섯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네, 네. 너무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어린 벤을 요양원에 네. 보내게 돼요. 네, 다섯째 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굉장한 문제가 많았어요. 뱃속에서 1대부터 엄마가 두려움에 태동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좀 벗어난. 네. 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비정상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지만 의사들은 그냥 다루기 힘든 아이일 뿐이다. 정상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 의사소견으로는 정상이었네요. 예,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정상인데 엄마로서는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집에는 이 다섯 번째 벤하고 폴하고 아빠인 데이비드하고 엄마만 남게 되는데 네. 결국 엄마도 이렇게 벤이 자라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집에 며칠씩 오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엄마도 그냥 아이가 집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집을 팔고
남편하고 둘이 조용한 네, 집에 가족이 살아야겠다. 완전히 파괴되는 가정이네요. 이 다섯째 아이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줄거리가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우리 집안에도 사실 문제가 되는 또는 걱정거리인 가족이 하나씩 꼭 있긴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비극적이진 않은데 인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무서움, 뭐 두려움, 공포를 주는 외계인이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집안을 그야말로 거의 뭐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 장가족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상적인 얘기, 굉장히 색다른 소설인데요. 어떠셨나요, 영희 씨? 처음부터 두 사람이 굉장히 끌리거든요. 네. 첫눈에 서로 알아봐요. 네. 근데 처음엔 너무 행복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은 그 아이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네. 장애인이 두 집 건너서 하나씩 있었거든요. 아. 근데도 시골에서는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참 다 숨기더라고요. 숨기고 좋은 거 보고.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두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지만 네, 굉장히 예측 불허 인생이네요. 그렇죠? 네, 알 수 없는 길로 가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사람들이 사실 네.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네. 그런 환상이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되면은 다 깨져버리고 이렇게 불행해지는데 네. 또 아이 하나가 아프면 가정도 이렇게 파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마음에 이런 가정에 대한 환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행복하려고 네. 결혼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 같고 또 이 소설을 통해서 그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많이 이렇게 깨트려줬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부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8명을 낳겠다. 좀 독특한 사람 아닌가요? 네. 사실 예. 어떻게 보면 환상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을 너무 모르는 철이 없는 그렇잖아. 그래도 넷째까지는 잘 키웠죠. 잘 키워졌죠. 네. 근데 이제 벤이 태어나서부터는 다른 아이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네, 결국 부모님과 그러네요. 상관없이 흘러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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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깊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네. 또 일에 미쳐서 살고 아. 벤 때문에 그 본질이 이게 드러나지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네. 다 좋아야만 사랑하죠. 네. 인간이 정말 그래요. 다섯째 네. 아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 인생에 이런 뭐 정말 훅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벤도 그렇고 인생에 이런 일들이 다 감당 못할 일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 벤과 같이 감당 못할 일을 다 누구나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들처럼 결국 가정이 파탄되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산산조각 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그런 건데 이런 또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사람도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지 않나요? 있죠. 사실 맞아요. 진짜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에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제 마음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실 둘째가 제 마음에 좀 안 맞거든요. 둘째가 다섯째 아이 같았군요. 사랑이 아니라 왼수 덩어리야.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요양원에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데 노력해서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도 잘 안 되죠, 지금? 네, 엄마가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데리고 오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막 엄마로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요. 길거리 가면 뭐 벤이 막 길 건너거든요. 애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거든. 이제 속으로 길을 건너가는 아이를 보면서 사람 차가 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걔를 치워주기를 바라는 거 세상에 안타까울 것 같아.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이를 데려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데려와도 그 아이가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다른 길이 있지 않나요? 좀 다른 길 없을까요? 벤이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리는데 사실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불량배 중에 존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랑은 잘 통하더라고요. 너무 잘 통하고 신기하죠. 존이 근데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사실 통하는 거 보면 뭔가 길이 있을 것도 같은데. 네, 맞아요. 길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혜가 없을 때 이제 물어보거든요. 네.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은 우리가 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다른 길이 있는데 이렇게 예, 예, 되게 예. 너무 안타깝거든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작가의 마음속에 뱀 같은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 인간 네. 속에는 평범할 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간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이렇게 물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해리엇이 소통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소통이 진짜 없어요. 혼자 생각 속에서 다 이렇게 처리하고 이기고 하거든요.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자폐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폐아 민섭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아빠가 진짜 같이 죽자고 했는데 네네. 사실 이 아빠가 만난 은사님이 아 민섭이는 정상이야. 정상으로 키워. 근데 여기서 의사도 정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사실 안 듣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 듣죠. 예. 그래서 인간의 내면이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문제가 생기면 해리처럼 되는데 네네. 이런 악함을 사실은 네. 이길 힘이었거든요. 또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막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안 되니까 수입하면 네. 좋겠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 이것도 기름 수입하듯이 한번 수입해보면 좋겠네요. 이긴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작은 일들은 좀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일, 문제 다섯째 아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가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다섯째 아이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넘을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섯째 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우영이님 함께하고 있어요. 네, 오랜만이라 좀 긴장되시죠? 네, 긴장돼요. 두 분 긴장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내용이 너무 생각해 볼 만하죠. 너무 예, 네, 인생에 다 우리가 다섯째 아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름다운 삶을 다 꿈꾸잖아요. 근데 넷째까지만 낳았으면 이 다음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네. 사실 생전에 무슨 얘기 하셨으면 내 동생 안 났으면 내가 편했을 거다. 우리 동생이 좀 사실 엄마 속을 좀 많이 썩이고 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엄마가 우리 동생한테 가장 큰 효도를 사실 받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것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행복만 꿈꾸는데 사실 이거 환상 아닌가요? 네. 네. 사실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네. 편할 것 같고 또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쵸.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그럴 줄 알았죠. 부부싸움하는 거 절대 이해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저도 남자가 좀 잘생긴 것보다 네.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아, 네,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싸운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아 그래요. 저희는 맨날 싸우는데. 네. 아 저희도 많이 싸웁니다. 네. 근데 이런 환상은 다 가지고 있죠. 네, 네. 맞아요. 사랑하면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행복하길 바라고 꿈을 꾸고 살지만 네. 어떤 순간이 오니까 인간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네.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항상 꽃길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환상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잘못이다. 네. 이제 멋지고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 사실 있나요? 없죠. 또 사실 어떻게 맨날 잘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가끔씩은 눈보라도 쳐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 못하고 강한 척하고 사니까 그렇죠.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불행이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포함 안 하고 좋은 일만 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다. 이 어려움도 좀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런 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맞아요. 사실 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네. 어떤 형편이나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내 앞에 벤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길 바라는. 그 다섯째 아이는 네. 당연히 오지 않을까. 네. 사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렇죠. 사실은 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네네. 진짜 사랑도 그때 빛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멋진 말 해주셨어요. 어려울 때 진짜란다. 근데 데이비드는 회피하잖아요. 해리어 혼자서 더 외롭고 네 둘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서 좀 저도 네. 조강지처는 아니 조강지처 뭐 사실 그런 개념인데요. 남편도 같이 해줬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사실 데이빗과 해리엇이 넷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네네. 행복했잖아요. 그 전에는 맨날 파티였죠. 네, 샴페인 부어주고 항상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데이빗과 해리엇이 그 재택을 유지하기도 힘든 재정 상태인데다가 네. 맞아요. 자신들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고 나는 8명이라는 아이를 낳겠다.
아, 행복한 삶을 살겠다. 막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다섯째 아이가 이제 나타나니까 네. 이제 다 폭발한 다 거죠. 그렇죠. 본질이 좀 드러난 거죠. 돈 벌어야 된다고 네. 하면서 집에도 안 오고 늦게, 네. 늦게까지. 그러니까 사실 라고. 이 다섯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진면목. 인생에 대해 진짜 쓴맛도 알고 단맛도 알 수 있는 네. 오히려 이걸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우리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네, 봄부터 소쩍새가 긴건가 보다. 사실 뭐 햇빛도 필요하지만 밤도 네. 필요하고 네. 이 찬이슬도 필요한가요? 아무튼 그렇죠. 한밤중 홀로 외로움도 견뎌야 되는 것처럼 네. 사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좋고 좋은 것만이 아닌데 이거를 나쁜 걸로만 보지 말고 인생에 네. 이런 어려움도 있고 고난의 네. 연속이다. 이제 이런 걸 생각했다면 좀 다르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인데요. 네네. 옛말에 가진이 많은 나무에 바람잘이 없다고 하는데 셋이면 다둥이네요. 네. 자충우도 진짜 많은 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네.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참 네. 많은 것 같아요. 셋이라서 문제도 많긴 한데 또 서로 배우고 서로 아껴주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오히려. 양보하는 마음도 키워주고 네. 네.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사실 좋게만 보이고 좋은 일만 일어나 꽃길만 걸으면 사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마음 하나도 이해 못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것만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이란 개념을 좀 달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꽃길만이 아니라 네. 그죠? 어려움도 함께하면서 행복해지는 거 이렇게 꿈꾼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사실 부부들이 이 가족이 예. 부부들이 스스로 힘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네. 너무 많이 받은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집을 샀고 또 그런 어떤 축제 파티 이런 것도 도움을 입어서 했는데 네. 아이들을 낳고 정말 이 행복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맞아요. 네, 다섯째 아이 벤으로 인해서 모든 네. 행복이 파괴됐죠. 사실 남의 네. 도움으로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으로 이게 된 맞아요. 거였죠. 네. 사실은. 네. 네, 친정 엄마 도로시도 네. 모든 아이들을 다 육아해줬잖아요. 그리고 사실 넷째까지 아이들이 괜찮았어요. 순했죠. 아주 순했고 엄마 아빠가 충분히 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아이들이 나와준 거였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정에 튼튼한지 마음이 어떤지가 좀 그 사랑은 어떤 건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에 사실 좋은 일만 있으면은 뭐하러 싸우나요? 그죠? 안 싸우죠. 네, 넘을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내 마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있어야 진짜 인생을 알게 되는 거 아닐까. 싫지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사실 너무 그 환상적인 것만 꿈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거든요. 예, 네. 사실 굉장히 그 시대 젊은이들하고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8명 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때는 한두 명만 낳고 잘 키우자는 주의였거든요. 그리고 노망이 굉장히 가족에 대한 사실 데이비드는 부모님이 둘 다 이혼했거든요. 아, 그래서 더 그랬겠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정 결핍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예. 좀 독특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둘 다 그래요. 예. 네. 지고지순한 어떤 사랑 그런 거를 꿈꾸는 네. 주인공이고 네. 또 혜력 같은 경우는 그냥 평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는데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이 가정생활이 행복한 가정생활이 인간의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맞아요. 예, 네. 그 부모 아래서 해리엇과 두 동생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네네. 살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틀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 우리들 모습 또 서로의 관계들이 좀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 이들이 하나도 듣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정말 하나도 듣지 않는데 네. 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부모님 말 안 들었나 봐요, 정 씨가. 네. 그렇죠. 우리 다 그렇죠, 뭐. 아, 사실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핫도그 박아 그거 참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 주장이 세지니까. 네. 이제 한두 명 나와서 잘 키우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도 안 듣고. 부모님 잘, 말 전혀 안 듣더라고요. 네. 네. 이 큰 저택에서. 능력도 아이들을 안 되면서 계속. 네. 풀어서 키우겠다고 하고, 네네. 또 로버트가는 행복한 가족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한 것이었고 누릴 자격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실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네,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네. 벤이 난장이 같고 이상한 모습으로 있는데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렇게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서지죠. 가식거리가 막 되죠. 그러니까는 친정엄마 도로시도 계속 잔소리하거든요. 그만 나으라고. 해리엇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넷째까지 너무 잘 나가니까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자만한 잘 살 수 마음.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는 안 하지만 안 들으니까 소통도 안 되고 네. 앞만 보는 직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부모님 안 듣고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이렇게 살고자 했잖아요. 근데 이런 다섯째 아이 벤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걸 사실 학교에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네.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가 돼야 성공해야 된다.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외의 길들을 사고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우영우 변호사거든요. 저도 봤어요. 엄청 인기 있어요. 그거. 네, 그걸 보면서 이 다섯째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자폐아였죠? 그렇죠. 네. 자폐아인데 진짜 아빠 혼자 잘 키웠잖아요. 네네. 근데 이 다섯째 아이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그 깡패들하고 있어도 항상 그 중심에 있거든요. 아마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있네요. 그렇게 좋은 면만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솔직히 누구나 우리 인생에 벤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도 이런 큰 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살면 인생이 넓고 이렇게 깊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저는 지금 아주 멋진 얘기 해주셨는데요. 우리 인생에 벤처럼 다섯째 아이가 있다. 이걸 통해서 인생을 좀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박정희님 오래간만에 멋진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내가 인생을 왜 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좀 철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힘들긴 하지만 싫지만 그래도 이거 필요한 게 아닐까?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벤을 보면서 사실 제 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39살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늦으셨네요. 좀. 전 뱃속에서부터 힘들었어요. 골반이 막 무겁더라고요. 근데 정말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아이하고. 네. 럭비공 아시죠? 다섯째 아이 맞네요. 통제할 수 없는. 네. 근데 이 해리엇이 마음을 안 바꾸니까 끝까지 불행하잖아요. 네네. 근데 전 다행히도 옆에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신 때려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네, 그분들 우리도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섯째 아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좋은 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정희 씨는 어떠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실직을 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첫 달 월급으로 20만 원을 줬는데 정말 그 돈은 다섯째 아이 맞네요. 네. 은행 이자도 안 되잖아요. 네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힘든데 바가지를 긁을 수가 없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런 어려운 순간에 마음이 연결되고 또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잘 됐는데 저 같은 경우 그때 어려움을 어떻게 넘을 수 있냐면은 독서를 하면서 많이 북적북적이 도움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다섯째 아이가 온다 할지라도 이 북적북적 네, 이게 북클럽이 있으면 얼마든지 힘이 되겠네요. 저도 사실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인생을 잘 모르고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도 있어 봐야, 우리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나 끝까지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벤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 정말 부정적이죠.
네. 그죠? 네. 네. 사실 엄마부터가 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아, 근데 의사가 아니라는데 왜 그걸 받으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이해가 한 번이 아니에요. 네. 두 번이나 의사들이 그러거든요. 네. 정상이라고. 근데 끝까지 왜 그랬을까요? 고집을 피우고 네네. 마음을 안 바꾸더라고요. 엄마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벤이 끝까지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벤이 오히려 네. 차에 치여 죽기를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없어지길 바라지 마음 바꾸 생각은 하나지 네.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결국 요양원에 보내고. 네. 네. 근데 엄마가 네네. 이 아이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정상이라고 했다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이제 만약에 실패를 넣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렇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은 좀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맨날 서서 잘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넘어질 네.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어떨까 하고 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못하고 이제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편견 없이 대했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네. 어떠세요? 네. 네. 사실 조는 편견 없이 대했던 것 같아요. 아. 기준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네네. 그냥 일반 사람들 정상으로 대하니까 그 존 앞에서는 벤이 굉장히 활발하고 잘 따르고 욕을 해도 그렇죠. 예. 소통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게 이제 사실 마음 바꾼 거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로 대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가 네네. 문자로 보이고 벤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걸 말하고 지적하고 하면은 좋아질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반발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벤을 좀 다르게 볼 수 없나. 좀 어떻게 보면 우영우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뭐 천재적인 면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 보는 눈이 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실은 뭐 바보 빅터도 보면 바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천재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벤이 혹시 이게 두려운 벤, 불쌍한 벤 이게 아니라 천재적인 아이가 아니었을까? 혹시 좀 우리하고 다른 더 재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엄마나 아버지 가족들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자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달리 볼 수 없었을까요? 네. 네, 사실 IQ가 네네. 50밖에 안 되고 네네. 발달 장애가 2급 판정을 받은 민섭이 같은 경우 아버지가 아까 말한 그 자폐 아이 민섭이 같이 죽자고 했잖아요. 근데 은사님께서 정상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학교 단어도 외우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나중에 전교 회장도 되고 또 영문학과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대요. 그럼 지금 건재한 거네요. 아주 제가 사진을 한번 봤는데 정말 정상이더라고요. 그 같은 내용인데 네. 그 집안은 그럼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에리엇이 벤을 임신했을 때 네. 그때부터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속에 괴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런 게 다. 네. 애가 빨리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8개월 만에 애가 나온 거예요. 아, 8개월 만에. 네. 그런데 엄마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어쩌다 벤 같은 DNA가 모체에 남겨졌다가 태어나고 애쓰는 건 아닐까. 이거 다 생각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좀 되지 않을까. 아이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아까 뭐 저기 막내 아이가 특별하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다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이. 네. 이 아이가 문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아이가 리더다 그럼 리더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야겠다 그러면 이제 요양원 갈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좀 안타까웠어요. 네네. 해리엇이 벤을 정상으로 보고 정말 정상이처럼 되었으면 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탁월한 진짜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주변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마음을 먼저 디자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캘리그라피 강연도 할 수 있는데 생각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캘리그라피 너무 잘하시던데. 맞아. 그리고 어쩔 때는 뭐 연민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는 네네. 되게 계속 이렇게 싸움이 되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네네.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정말 가끔씩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좀 네.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섯째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다섯째 아이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이들 가족들이 굉장히 부정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네. 좀 다른 방법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노벨상 수상작, 이제 행복하고 뭐 즐겁고 좋은 가정, 이제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에 대한 생각도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 좋은 게 아니라 나빠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좀 하게 됐거든요. 네, 저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좀 새로운 길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나쁜 게 진짜 아니고 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네. 저도 이제 어려움들을 통해서 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네. 저도 이제 예전에 20대에 실패하고 근데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니까 오히려 실패가 나쁘지만은 않죠. 깊어지더라고요. 더 네,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실패를 바라보는 방향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네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면은 사랑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네네. 삶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실전이죠, 실전. 예, 맞아, 네. 실전이에요. 네. 자식도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막 자식들에 대해서도 막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아이들도 좀 이렇게 좀 말썽도 피워보고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모습도 보게 되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싸움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고 하다 보면은. 네. 깊은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문제 네, 때문에 네, 서로에 네.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네, 생각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돼서 사실 잘하는 아이는 잔소리 한번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 문제 때문에 더 마음이 가까워질 수도 있다. 아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싫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 속에서 가족이 더 탄탄해질 수도 있고 인생 왜 살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좀 깊어질 수도 있다. 이런 네. 의미에서 다섯째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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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였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애벌레가 전부가 아니라 나비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여기서 벤이 불행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벤의 내면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사실 확인하지 못했죠. 그렇죠. 해리엇의 생각만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너무 해리엇이 작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벤 측에서 썼다면 이 소설이 이렇게도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요. 가족들 때문에 그것도 되거든요. 신랄하게 네. 어떤 가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파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저희 삶 속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은 망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더라고요. 아 누가 보고 심하장이 네, 맞아요. 근데 실패를 안 하면은 네.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거는 좋은 건데. 네. 앙드레 지드도 이 탕자 돌아오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네, 그 네. 고통 속에서 돌아가죠. 아버지를 생각하게 네.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어떤 나쁜 것이 부모님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그런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족에게 사실 해주고 싶은 말 많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여기에 파묻혀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해리엇 네. 친구라면 좀 해줄 수 있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섭이 있잖아요. 자폐야. 네, 네, 네. 만약에 그 은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네. 그 가정은 불행으로 똑같이 네. 해리엇처럼 끝났겠죠. 네. 근데 해리엇이 진짜 이 고민을 민섭이 아버지처럼 네. 나눴다면 네, 네. 해리엇의 생각만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심각해하지 마시고 즐겁게 해주세요. 지금 목소리들이 너무 까라지는데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소감이 진지해지네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얼마든지 우리가 솔톤으로 살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네. 오히려 해줄 수 있는 말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부모님들은 네. 이제 큰 저택을 팔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마음이 들고 네. 마음을 먼저 바꿔라. 인생의 다섯째 아이는 다 온다. 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해주면.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인데 네. 벤을 있는 그대로 봐줘라.
사실 네. 벤이 그 우두머리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벤이 만약에 화제가 돼서 이 소설을 썼다면 할 말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들 도대체 나를 왜 외계인 취급하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감이 좀 남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섯째 아이는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인생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희 시즌5 들어와서 첫 번째 지금 만남이었는데요. 여러분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이 다섯째 아이가 절망이 네네. 아니라 네. 소망이다. 아 오히려. 관점을 바꾸면 그래 저도 앞으로 좀 이렇게 2학기? 새롭게 이렇게 하면서 네. 나에게 다섯째 아이 네. 절망으로만 보지 말고 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일이 왔을 때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1차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다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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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벤을 통해서 네.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하죠. 네. 근데 문제와 어려움은 신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아, 어려움이 선물이다. 네. 고난이 선물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네. 나도 이런 관념 속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왜 알껍질에 갇혀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알껍질이 깨지면서 새는 알에서 나온다. 네.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네. 생각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있는 내 모습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안 좋은 거야 하면 끝까지 안 좋게 느낄 때가 참 많죠. 예. 네.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섯째 아이가 느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다섯째 아이는 반드시 온다.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이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본질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오히려 다섯째 아이는 선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동적이고 깊은 대화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불행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해리엇 부부가 이 북적북적을 듣는다면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긍정적인 그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또 만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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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꽃길만이 아닙니다.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다섯째 아이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비도 오고 눈보라도 칩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우리 마음이 사막이 되겠죠. 흔들리며 피는 꽃.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고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